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.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? 공중에 나는 새는 식량 걱정하지 않습니다. 왜?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. 하늘을 나는 새는 결코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다. 후회하지 않아. 지금 현재에 어떻게 살 것인가. 그것만 걱정하는 것이 바로 새입니다. 만약에 과거를 걱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류보다 못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왜 제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참새라는 동물은 이 새는 엽총을 쏴서 때로는 총을 쏴서 맛있는 참새 구이를 먹지 않습니까? 근데 제비는 총으로 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. 제비는 우리와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이. 이 제비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여기에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. 참새는 그렇게 짓지 않아요. 두려움이 많은 새니까. 근데 제비는 사람이 사는 집에다가 자기의 둥지를 만듭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것은 바로 인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바로 저 인간이 함께 사는 이 주인 인간이 나를 돌봐줄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.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 아닐까요?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영원히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제비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참새의 신앙이지 결코 제비의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.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이 제비의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배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제비처럼 아니 그 강남 제비 말고